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집권 3기려는 대관식 성격의 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 통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대만 통일 전쟁을 언젠가는 하겠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알린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날 현재 대만 문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미국, 중국, 대만의 행동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에서 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의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크게 높아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금 대만 방어 의지를 피력하면서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979년 미중 관계 정상화 이후 미군의 대만 해협 개입 여부는 밝히지 않는다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TV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방어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죠.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군이 직접 방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도 거론하면서 두 개의 중국 가능성 여지도 미쳤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에 열린 쿼드 회의와 미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 방어 질문을 받자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이라면서 대만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 개입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9월 14일에 미국이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만 정책법안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대만 정책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나토 밖의 동맹국으로 대우하고 향후 4년간 약 45억 달러, 한화로 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군사안보 지원을 제공하며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안보적 위협을 초래할 경우 중국 최고 지도부를 포함한 행정관리와 금융기관 등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미국 대통령이 부여하도록 하고 있죠. 이어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공격 시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할 근거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법안이 통과되다 보니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기 법안 심의를 즉각 중지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문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관계의 급속한 악화에 따른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 분위기 등을 볼 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차원의 반중국 초당적 국제적 의회 연합체인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를 열고 미국, 유럽, 대만, 인도, 일본,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한 약 30개국 의원 60여 명을 초청하여 공동으로 반중 연합체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위해 대만과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회 방문 횟수를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죠. 향후 대만 정책법안이 통과된다면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43년간 유지해온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어서 미중 관계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근데 여기에 중국이 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규모 실사격 훈련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 중간선과 방공 식별구역에 대한 군용기 침범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이런 대응에 AGM-84A 하푼 블록2 지대함 미사일 60기, AIM-9X 블록2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100기 등 11억 달러 규모, 한화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중국은 레이시온과 보잉사 CEO 2명의 제재를 결정하고 미국의 무기 판매 중단과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며 모든 필요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각종 조치를 통해 주권과 안보 이익을 견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다보니 미국은 한술 더 떠서 CIA와 대만 정보기관들과의 직접적인 정보 교환도 이루기도 했죠. 중국이 무언가 대응을 하면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중국이 발작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미국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노련미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사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2022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대만과의 통일 문제는 중국에게 있어 절대 포기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익 문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미 시진핑 지도부는 새로운 국제질서 도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사실상 제일 도련선 내에 위치한 대만, 남중국해 문제 등과 같은 핵심 이익을 놓고 미국과 양보할 수 없는 군사적 대결과 외교적 경쟁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9월 24일 왕이 외교부장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향후 중국은 굳은 결의와 강한 의지로 대만 독립 세력들과 싸워나갈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고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외부 세력들에게 매우 단호한 대응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내부 문제인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는 외부 세력은 중국 인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며 대만과의 통일을 반대하는 외부 세력들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뭉개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만은 중국의 영토였고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은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국양제를 바탕으로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대만 방문 이후 즉각 중국군 주도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 개시, 낸시 펠로시 의장과 직계 친족들에 대한 개별 제재, 미국과의 군사소통 전면 중단을 포함하여 불법 이민자 송환, 기후변화 대화 취소 등 8개 분야 대화와 협력을 단절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시진핑
지도부는 대만 해역 군사훈련 정례와 전방위 정치 외교 압박, 경제 제재 등을 통해 차이잉원 총통을 포함한 민진당 독립 세력들이 더 이상 대만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강경 조치를 취하면서 대만 문제 해결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중국군은 대만 해협에서 미군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대비하여 핵, 미사일 무기 현대화, 신속 대응 능력 강화, 정보전, 군수 지원 능력을 대폭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만 해협 위기 시 신속한 군사작전 차원에서 제1도련선대 A2AD 전력 강화, 해군근역 위주의 신속 대응작전 전개, 대만 주요 도시와 시설들을 겨냥한 단,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우주, 정보, 사이버전 역량 침대도 크게 강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죠.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약 2년 8개월 만에 첫 해외 순방으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러 전략적 안보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핵심 이익에 대해 강력한 상호 지원을 할 것이며 러시아가 다시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대만은 중국에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러 양국은 다극화된 국제질서 추진과 유라시아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해 이란을 새로운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국으로 승인하였고 머지않아 북한 가입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진핑 지도부는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대만에 대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최근에 대만 해협을 놓고 중국의 강경한 군사 대응이 본격화되자 이를 막기 위해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대만의 주요 국방 전략 목표는 국가 안보 수호와 방위, 전문적 군대 건설, 자주 국방 실현, 국민 복지 수호, 지역 안정 촉진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에 힘쓰고 있죠. 어떻게든 타이완산 방위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대만 국방부에서 짜고 있는 계획들을 살펴보면 적의 임무 실패와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강요하여 군사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중국군의 상륙 작전을 저지하고 대만 침범을 막기 위해 비대칭 전력 증강, 지휘 통제와 감시, 정찰 체제 강화 등 지속적인 투자를 기울여 나가고 있는 중이죠. 이미 대만군은 고기동, 고효율, 정밀 타격 등의 비대칭 전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으며 비대칭 전력 강화 차원에서 사이버전, 인지전, 무제한 전쟁 위협 등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중층 억제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모든 군사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거리 타격 분야입니다. 하이마스 AGM-84H 공대함 미사일, AGM-88B 대공 레이더 미사일, AGM-154 정밀 유도 미사일, 젠샹 무인기, 충성 완전 미사일 등 원거리 정밀 무기를 도입하여 적의 핵심 표적 타격 해역 차단과 공중 해상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F-16V 신형 도입 추진과 F-16AB 성능 개선, 활주로 피해 복구 능력 등을 강화하여 공중전 능력을 제고시키며 궁투 방공 미사일 성능 개량과 궁수리 방공 미사일 양산, 패트리어트 2 성능 개량과 패트리어트 3 추가 도입 등으로 방공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속 공격함 터장 추가 건조, 슘2 3 대함 미사일 추가 개량, 해안 방어용 하프 미사일 시스템 구매, 캉딩 주력함 전투 체계 성능 개량 지속 추진, 신형 잠수함 건조, 하이젠 2 방공 미사일 양산 등을 통해 해상 작전 능력을 대폭 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M1A2T 신형 전차 및 M109A6 자주포 구매, 호우2B 및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구매, 지상발사 젠 야전 방공 무기체계 추가 확보, 스팅어 휴대용 SAM 구매, 야전 방공 레이더 현대화 등 통해 지상 타격과 방공 능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전자, 사이버전 분야에서 야전 정보통신체계를 도입하여 작전통신체계를 통합하고 기동형 디지털 마이크로 체계 확보로 통신작전 효율을 대폭 증대시키며 F-16용 신형 전자전 포드를 도입하여 전자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지상 C4ISR을 구축하고 NQ-9B 무인기 도입을 통해 원거리 정찰 및 조기 경보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F-16용 신형 MS-110 정찰 포드를 확보하여 합동 ISR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외에도 전술형 무인기 확보와 해안 감시 정찰 레이더 현대화 등을 통한 전장 상황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격용 무인기도 실전 배치시킬 계획입니다. 딱 봐도 대만의 군사력 강화가 얼마나 증대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대만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국양제 정치적인 전제를 수용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만 해협의 긴장도는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의 상황과 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CIA에 의하면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2027년은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죠. 아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좋든 싫든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슬기롭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